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통입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기본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을 치면서 포핸드 스윙이라던가 다리 움직임, 자세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하는 방법은 탁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포핸드입니다. 처음에 포핸드를 치실 때는 가볍게 몸을 푸신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쳐주시고요. 어느 정도 몸이 풀리시면 그때는 이제 제자리에서 서서 치시는 것보다 공을 치실 때 다리도 같이 움직여주시고 허리도 비틀어서 몸을 전체로 비틀어서 공을 움직이면서 치시면 조금 더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을 치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시는 분들은 포핸드를 치시다가 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아마 연습을 하시는데 더 효과적일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핸드를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매일 치던 자리에서 치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와서 치시는 건데 반대편에 와서 치시면 감각이라든가 자세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도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실 때 제자리에 서서 하는 것보다 공이 반대편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요. 잔발과 허리를 계속 움직여주면서 제자리에 치시더라도 계속 움직여주면서 공을 치시는 게 연습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핸드를 치는 연습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백의 기본이 되는 쇼트를 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쇼트도 가벼운 느낌으로 쳐주시다가 항상 공을 치실 때는 제자리에서 서서 치는 것보다 내 몸의 습관을 움직이면서 치는 것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요.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치시다가 조금 몸이 더 풀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몸을 좀 더 움직이면서 공의 리듬을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속도를 올려주는 것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쇼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백드라이브를 하셔도 백드라이브를 하시는 게 연습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붙어서 연습을 하시다가 조금 감각이 익숙해지시면 중진에 나와서 백드라이브를 연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앞선 영상들은 제자리에서 이제 치는 연습들을 주로 찍었고요. 이제 그 연습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몸을 푼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앞선 레슨 영상에서 후덕은 따로 찍었기 때문에 후덕은 따로 뭐 연습 내용에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리 움직임도 전환하는 이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요. 이제 연습하는 방법은 포핸드, 백핸드 전환하는 화슛 가운데서 포핸드, 백핸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이때는 연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연습했던 방법대로 스텝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손, 같은 발을 움직이면서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이 내 몸 범위, 사정거리 내에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하실 거면 스텝을 밟으면서 연습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스텝을 크로스로 뛰어서 공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연습은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지만 이 연습보다는 그래도 그냥 중심을 빠르게 전환하는 좌우로 왼발 오른발 전환하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연습을 하실 때 스텝을 뛰면서 하셨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연습을 속도를 내가 올리실 수 있으면 실력에 맞게 속도를 올려가면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연습을 하시면서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립에 관한 부분인데 이 그립을 움직여야 되나 안 움직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칠 때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도 그런데
공을 칠 때마다 그립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연습을 하실 때 그립을 내가 치고 힘이 받는 위치로 빨리빨리 라켓을 잡으셔서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연습이니까 연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립도 바꿔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연습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가 부스가 높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브나 백드라이브 해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레슨 영상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연습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연습입니다. 같은 코스로 두 번씩 공을 받는 연습입니다. 아직 드라이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속도 위주로 코스를 어느 코스로 오는지 공이 어느 코스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연습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드라이브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실력이 부수가 높아서 드라이브가 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실 때 자,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하고 스매싱을 하고 또 쇼트를 하고 백드라이브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 연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습이니까 내가 이렇게 감각 체크라든가 공을 강하게 치고 다음 준비하는 동작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는 연습이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이 연습에서 또 좋은 하나를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 공이 두 번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공을 치시다가 쇼트를 한번 대시고 돌아서 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치고 쫓아가면 많이 움직여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시면 공이 이쪽을 2번 오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했을 때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실 때 돌아서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드라이브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 레슨은 평상시에 경기를 하실 때 잘 돌아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습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연습이냐 하면 백사이드에서 코스를 정해놓고 이렇게 쇼트 한번, 포핸드 한번 치는 연습인데요. 이 연습을 할 때, 공의 연결을 뭔가 중점을 두지 마시고 다리 움직임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제가 이 연습을 레슨 시간 때 회원들한테 이렇게 시켜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공을 치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박자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엇박자가 납니다. 항상 공을 치실 때는 치면서 다음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공을 치면서 다리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실 때도 서 있다가 움직이려고 서 계시다가 돌아서려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안 돌아서지는 건데요.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돌아서실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은 꼭 필요한 연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수가 좀 높으시거나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포핸드 드라이브나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레슨은 불규칙적인 연습인데 한쪽 코스에서 포핸드를 치시다가 갑자기 반대쪽 코스로 오는 공을 받아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실전에서 전환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시니까 이 연습을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의 중요한 포인트는 연습을 하실 때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포핸드를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지만 언제 반대편 코스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연습이 굉장히 내가 탁구를 치실 때 상대방이 공을 수비를 한다던가 공격적으로 공을 칠 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빠르게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수가 높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레슨은 아까 포핸드에서 공을 긴장감 있게 쳤다면 이제는 백쪽에서 긴장감 있게 치시면서 포핸드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도 마찬가지로 부수가 높고 실력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전환됐을 때 포핸드보다는 드라이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백도 중간중간에 백드라이브를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레슨은 우리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전환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라켓을 빠르게 돌리는 거의 마지막 연습인데요. 불규칙 연습입니다. 불규칙을 하실 때 드라이브가 잘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속도를 빨리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실력이 좀 되시거나 부스가 좀 높으신 분들은 드라이브를 같이 섞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불규칙 연습을 하실 때 항상 공을 치시고 난 다음에 공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마시고요. 공을 치시면서 항상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연습이 중요한 건 연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 동작을 잇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다음 준비가 안 돼도 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항상 공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습관보다 다음 준비를 항상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 탁구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연습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회원분들한테 레슨을 시켜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구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도 물론 내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탁구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내가 잘못된 습관들이 빨리빨리 느껴지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기본 연습 내용이 탁구를 뭐 틈나는 데 연습을 하셔서 내가 앞으로 탁구를 치시는데 기량 향상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